18강 K2A 지문입니다. One way, 한 가지 방법은? 자, 투부정사할 한 가지 방법은? 자, 형용사적 용법이고, 피할이죠. 자, avoid 뒤에는 항상 ing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 이거 확인해 주고요. 그러면 contribute to 하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야. 그 다음에 overhype라는 이제 동사가 하이핑이 됐는데, 원래 hype, hype 자체만 해도 약간 과장 광고를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over가 붙으면 더 확실하지. 그럼 어떠한 이야기를 과대 광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것일 것이다? would be to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그지? 과장 광고를 피하려면 아무 말안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however,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그것은, 즉, 말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선택안이 아니래. 누구한테? 과학자들한테. 근데 과학자들 꾸며주죠? 자, 여기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 복수,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느끼는 과학자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아하,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과학자들이네. 그런데 어떤 책임감이냐면 첫 번째 to inform 할 책임감이고요. 두 번째 to offer suggestion 할 책임감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병렬 구조로 앞에 있는 responsibility를 꾸미고 있어. 자, 보자. 그럼 첫 번째는 inform the public and the policymakers and or 자, or는 빼고 이제 이 public 대중들에게 그리고 policymakers는 이제 정책 이반자들에게 뭔가 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책임을 과학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또 이제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어떤 정책을 내야 하느냐 이러한 그 제안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할때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죠. 뭐 지금 한강의 수질 오염이 어느 어느 정도다라고 확실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그걸 제공을 해줘야죠. 자, 다음 동명사 주어 나왔어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이런 언론이죠. 미디어의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처리하고 있지. has advantages. 장점이 있대. 자, 그러면 in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괄호로 묶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 하는 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receiving 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거야. advantages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 그럼 첫 번째는, getting the message out. 그지? 그러면 메시지를 알려지게 하는 거죠. getting message out이니까. 그리고 아마도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 또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대.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아, 미디어와 대화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근데 but 하면 이제 또 단점이 나오겠지? But it runs the risk 했어요. 그럼 이때는 달린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위험 사항이 있다. 자,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자,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죠, 그쵸? 또 미디어와 대화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위험이냐면 세 가지가 병렬로 나열되고 있어. 첫 번째는 risk of misinterpretations. 그럼 이제 요거는 오해죠. 두 번째는 need for the repeated clarification. 계속 반복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end 하면 세 번째 나왔죠. 자, entanglement 하면은 이 논란에 얽힌 거야. 원래 entangle 하면은 머리가 이제 막 꼬이고 묶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in never ending controversy. 그렇지. 결코 끝나지 않는 어떤 그런 논란에 얽힐. 요런 세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미디어랑 대화하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제시를 하는데, 이게 막 이제 정치적인 논리까지로 막 번지다 보니까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안 먹혀.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아예 그냥 서로를 죽일 놈으로 막 이렇게 막 대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데 뭐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이제 언론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런 위협을 감수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hence 했어요. 그러면 therefore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the decision of 결정인데,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명사절 나오는 거죠?
우리 명사절 종류에는 if나 whether절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데, 요때는 전치사 뒷자리에는 if는 명사절로 쓰이지는 않아요. if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if는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나올 때만 이렇게 whether랑 같이 쓸수 있고, 주어나 전치사 뒤나 요런 자리에는 잘안 쓰여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해석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음 4번 문장, hence, 그러므로 따라서, therefore랑 거의 유사합니다. 결정인데, 자, 의문사 to 부정사는 지를 넣어서 해석하죠. whether to는 뭐뭐일지 말지인지 아닌지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러면 speak with the media. 미디어랑 대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자, tend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여기까지 같이 동사로 칠게. 자, 그러면 highly individualized. 그러면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다. highly는 very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잘 봐야 돼.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그치. 진주어는 미디어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진주어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보자. 그럼 지구 과학자들이 to have result, 결과를 갖는 것은. 근데 어떤 결과?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주어비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선행사니까 항상 수일치 잘 봐주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복수니까 복수. 자,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 그럼 미디어에게 흥미를 끌어주는, 미디어에게 흥미가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 지구 과학자들이 갖는 것은 예전에는 드문 일이었다. 자, 여기서는 요 표현을 외워주면 좋아요. A 한 다음에 be of interest to be 이렇게 나오면요, A라는 주어는 B에게 흥미를 끌어주는 대상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 결과는 이 미디어에게 흥미를 끌어주는 대상인데, 그런 어떤 결과를 예전에는 지구 과학자들이 잘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그래서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자, few가 나오면 요거 부정이죠, 그쵸? 거의 없는 이란 뜻이지? 우리 동사에 가서 부정으로 해석합시다. 그러면 미디어는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되겠지. 연락하는. 아, 미디어 언론과의 접촉을 주어로 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를 같이 주어로 보고요. 그래서 few media contacts가 expected 되거나 아니면 encouraged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미디어 연락이 거의 기대도 되지 않았고 또 장려도 되지 않았었다, 옛날에는. 자, 또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죠. 자, 이제 또 소수의 과학자들인데, 뭐 하는 소수의 과학자들이에요?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 아, 이번에는 좀 이제 자주 빈번하게 미디어와 이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어땠대요? Were often criticized. 비판을 받았대. 종종 비판을 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그렇지. 동료 과학자들에게. 자, for는 이후의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자, 왜냐면 having done so.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지? 여기에 원래 for 전치사니까 뒤에 ing 오는 건 아는데, 이렇게 having pp 형태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완료 동명사라 그래요. 완료 동명사는 주절보다 한시제 이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criticize 받았던 거는 과거인데, 그거보다 그 이전의 사건이지, 그치? 그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다, 비난을 받았다. 됐어요? 자, 다음 문장. The situation now, 이제 상황은 is quite different, 꽤 달라졌대요. 자, as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자.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feel, 뭘 느끼고 있냐면, 그렇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할 책임감이에요? 말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 파괴되는 거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과학자들이. 그지? 보자. 뭐 때문에 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대?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그렇지. 어떤 지구 온난화랄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사안이랄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And many reporters, 많은 기자들도 share these feelings. 같은 어떤 감정을 고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are finding, 알아가고 있대. that 이하를 알아가고 있대. 자, 그럼 이제 요 대절 목적어는 여기 끝까지 가고요. 명사들 되시니까 절대로 what이나 which는 안 돼요. 완전 구조 나올 거야.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거야. 즐긴다는 거지. 자, 이 미디어의 주목을 즐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and public recognition.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대중의 인정. 그치? 여기 이제 5 다시 두 번째죠. 그쵸? 자, 근데 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 comes with it. 자, 대중의 인정은 단수니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단수지, 그치?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됐죠? 그에 따르는.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미디어의 주목이겠죠. 그죠? 미디어의 주목을 즐기고 있고, 미디어의 주목에 따른 어떤 대중의 인정도 과학자들이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봐도 과학 유튜브가 엄청 많죠. 재밌게 설명해주고 쉽게 설명해주는 과학 유튜브 엄청 많죠, 과학자들이. 자, 마지막 문장.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제 윗문장은, 언론과 이제 대화를 좀 즐기는 과학자고, 여기는 other scientist 했으니까, scientist 했으니까, 이제 다른 과학자들은 별로 즐기지 않는 거지. 다른 과학자들은 계속하고 있다. 자, continue는 뒤에 ing도 되고, to도 돼요. to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해석해볼까?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그치? resist는 저항하다. 그치? 물리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네들은 기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좀 저항하는 걸 계속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거야. 자, resist 다음에는 이제 목적으로 ing 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자, thereby 한 다음에 ing 바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thereby는 접속사는 아니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온 형태의 분사 구문으로 보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 두 개가 이제 붙었어. 첫 번째. 그 다음 여기가 분사구문 두 번째, avoiding. 분사구문 이제 뒤에 붙으면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뭐뭐 한다, 그래 버려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thereby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preserving more time 했죠. 그럼 이제 원래 preserve 하면은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지켜낸다는 거지. 뭐를 위한? 과학을 위한. 아, 나는 미디어 따위에 시간 안 쓸래. 나는 과학 연구할래.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치? 과학 연구를 위한 시간을 더 지켜내고, 그리고 또 avoiding the risk, 이번에 위험을 이제 피하는 거죠. 그지? 근데 어떤 위험을 피해? being misquoted, 잘못 인용될 위험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수동 그 동명사의 수동형 형태입니다. being pp가. 그래서 잘못 인용될 위험, 그리고 두 번째는 the other unpleasantries 했으니까 좀 불쾌한 상황들이겠죠. 불쾌한 상황들을 그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야. 아, 아니면 이렇게 따로 봐도 되겠다. 요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를 이제 첫 번째로 보고요. 아니면 이제 요거를 두 번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해석에 맞추니까. 그치? 첫 번째는 잘못 인용될 위험을 피하고 두 번째는 다른 불편한 사항들을 피하는 거래. 그럼 뭐와 관련된?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 미디어 보도와 관련된. 그치? 여기는 이제 과거 분사가 꾸며주고 있지? 자, 선생님이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사실은 계속 대비되는 식으로 나열이 됐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은 미디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장점은 뭐야?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과학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또 호의적인 인정을 받게 돼. 근데 단점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해명돼야 되고, 끊임없는 논쟁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할지 말지 하는 거는 개별화된 결정에 따른다. 개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미디어에 접촉하는 거를 그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았어. 오히려 동료들한테 비난받았어. 근데 최근에는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대. 왜냐면 워낙 환경 이슈나 이런 것들이 커져가니까. 그래서 일부는 미디어에 주목받는 거, 대중의 인정을 받는 걸 즐기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냥 연구 시간에만 확보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접촉으로 인한 위험을 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글이 전개가 되고 있었죠. 18강 1번에서 2번 지문입니다. 장문이라서 이제 문제가 두 개씩 나오네요. 자, we trust. 우리는 신뢰하는데, our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을 신뢰한다. largely because 그 이유는 뭐냐면, we are prone to naive realism. 원래 이제 요 숙언은 우리 외워놓읍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라고 쓰이는 표현이 요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be prone입니다. 비동사 붙어요.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여기도 비동사 붙어요. tend to는 비동사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tend to 가장 많이 봤지.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쓰는 거야. 가장 일반적으로 쓸때 쓰는 거고, be inclined to는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선호. 개인의 선호가 어느 쪽으로 뭐뭐 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다라고 쓸 때는 이제 이 be inclined to를 많이 써요. 이때는 동사원형, 동사원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오는 이 be prone to는요, 약간 좀 부정적인 거. 이런 느낌을 줄때 be prone to를 많이 써요. 뭔가 안 좋은 것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쓸 때. 그리고 이때 be prone to는요, 얘는 to가 전치사야. 아까는 투부정사잖아, 그치? 근데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를 써줍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빠지는 경향이 있대. naive realism에. 그죠? 이걸 이제 소박 실제론이라고 해석은 했네. 그치? 그럼 이걸 뭔지 모르니까 다음에 설명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that 이하라는 믿음이겠지. 자, that 이하라는 믿음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완전 구조가 나왔거든? 그럼 이거는 동격의 대시고요. which로 쓸수 없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믿는 믿음을 naive realism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우리는 가정하는데 that 이하를 가정하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게 사실이다. 그치?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동사 나오죠. trust. Our intuitive perception. 이런 게 직관이죠. 바로 눈에 딱 보였을 때 나오는 그런 걸 직관이라고 하지. 직관적인 감각이니까 직관해도 됩니다. 직관적인 어떤 인식, 뭐에 대한 인식이야?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 이런 것을 신뢰하더라. 자, in daily life, 일상생활에서 이 naive realism은 종종 어떤 기능을 하냐면, serves us well. 우리를 잘 도와준대. 그죠? 도움이 된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이 사례죠. If you are driving down one lane road 했어. 그러니까 1차선 도로로 운전해서 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동사원이면 이게 동사투지. 트랙터가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자, 요렇게. 자, 사실 요거는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C를 지각동사로 보고 O, OC로 봐도 되고요. 그치? 우리 그 목적격 보호자리 지각동사 ING 올수 있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으로 봐도 돼. 상관없어. 둘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제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어. uncontrollably. 그치. 통제할 수 없이 당신에게 다가와. 스피드는 시속 120km야. 그러면 그때는 뭐가 현명한 생각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 그치? 자, 가에스, 여기가 지네스. 그러면 to get out of the way 하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다. 당연하죠. 이거는 직관을 따라야지. 그래서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의 어떤 인식, 지각, 그지? 직관 이런 거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이야기가 반전되겠죠. Yet,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appearances는 can sometimes be deceptive 할수 있대. Can be deceptive. 우리를 속일 수 있대. 기만적일 수가 있대. 때때로. 예를 들면 봐봐.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는 어떻게 보여? seems flat, 그치? 주격 보호 자리에 이제 형용사 왔죠? 납작해 보이잖아. 둥글게 안 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또, 우리의 지각은 또 태양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to revolve around the earth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자, 하지만, 그두 가지 경우 다 뭐야, 결국? 우리의 직관이 잘못된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때로는, 자, 이거 what절입니다. 겉이라고 해석하세요. 자, what appears to be obvious.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can mislead us. 우리를 잘못 인도해 갈수 있다. When it comes to 하면은, 뭐뭐에 관한 한, 이라고 해석하죠. 그쵸? 많이 나왔죠. 그쵸? 뭐에 관한 한? Evaluating ourselves and others.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한, 우리의 어떤 명백해 보이는 것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 갈수 있다. 지각, 직관적인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 자, 상식은 이제 상식은 잘못된 거지, 그치, 여기서는? 자, 우리의 상식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common sense는 tells us, 우리에게 that 이하를 말해주죠. do죠, 그쵸? 직접 목적어 자리에 that절이 왔어. 자, 이거는 끝까지 봐도 되고요.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게 포착한다. 뭐를요? virtually everything. 거의 사실상 모든 것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상식이란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We have seen니까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을.
자, 요 뒤에 이제 목적어 없는 목관대 생략 구조죠. 자, 비록 scientific research demonstrates otherwise. 근데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뭘 증명해줘? 뭘 보여줘? Otherwise, 그렇지 않다, 반대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의 상식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본 거, 내가 다 봤어. 난 정확하게 이거 재현할 수 있어. 내 기억은 정확하게 내가 본 것을 포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의 common sense는 또한 assures us, 확신시키죠. 자, 우리에게 뭘 확신시키냐면 또 that 이하를 확신시킵니다. 또 이제 명사절이니까 또 완전구조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do not share our political views. 자, 우리랑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are biased. 얘네들은 편향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But that we are objective. 하지만 또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여기 이제 DO의 첫 번째가 여기라면 여기가 DO의 두 번째겠죠? 큰 구조로 잘 보세요. 그쵸? 다시. 상식은 우리한테 뭐라고 확신시키냐면, 아, 우리랑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얘네가 편향적이야. 우리는 객관적이야. 이런 걸 확신시킨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내가 편향됐을지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잖아. Yet. 하지만, psychological research, 어떤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 얘네들은 뭘 보여주냐면, 또 that 이하를 보여준대. 자, 끝까지 가겠죠? We are all susceptible to 하면은 be susceptible to 하면은 요것도 뭐뭐하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제 취약하다 이런 의미로 쓸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주워놓고 외워놓고 여기도 이제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ing 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취약하고 뭐 하기 쉽냐면 evaluating political issues 어떤 정치적인 견해들을 평가하는데 In a biased fashion, 편향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때 패션을 진짜 패션이라고 하면 안 돼. 방식, 방법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의 경향이죠. 어떤 경향? To believe appearances,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믿는 경향들은 can lead us,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자, 우리가 요구하도록 이게 OOC 구조죠, 그렇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to가 오는 거는 lead가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draw conclusion 하면은 결론을 내다는데 erroneous, 잘못된 결론을 내게 할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About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만 지각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자, 이제 거꾸로라고 얘기하죠.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뭐래요? Believing is seeing. 우리가 믿는 대로 본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 대로 본다. rather than은 요건 낫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가 아니라? than the reverse. 반대가 아니라. 이 반대가 가리키는 거는 seeing is believing이겠죠. 그쵸? 이해했어요? 그래서 our beliefs, 우리의 믿음은 만든다. 형성한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인식을 만든다. 즉, 믿음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인식을 만드는 거지, 이 인식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는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지. 자, 이 지문을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소박실재론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곧 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직관이 믿음이다라는 거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레일러의 사례를 들었죠? 빨리 보면 피해야지.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대. 소박실재론이. 어떤 경우가 있었죠? 평평한 지구. 이거 잘못된 거지. 또 이거 지구를 도는 태양? 이거 아니지, 그렇죠? 거꾸로죠. 그리고 또 우리나 자신의 타인에 대한 평가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정책인 견해도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즉 실제 상황에서는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보는 것이다라는 게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사실을 인식한다 하고 글을 전개했죠. 자, 장문은요. 크게 어려, 내용상이나 이게 구조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의 길이가 많다고 그냥 지레 겁먹지 말고 사실은 난이도나 이런 것들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더 쉽거든? 그래서 이거 꼭 놓치지 말고 이것도 다 맞추기 바랍니다. 18강 3번, 4번 지문입니다. Some people claim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대요. that 이하를 주장한대. 그럼 완전 구조 나오겠지? 자, 끝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보니까 감사, gratitude라는 거는 is just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 생각하는 것에 nice thoughts,
그렇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expecting good things.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게 감사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And ignores. 여기는 지금 이제 V1, V2에서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거야. 감사가 주어고요. 알겠죠? 그리고 뭘 무시하냐면 어떤 부정적인 negativity 했으니까 부정적인 거, 뭐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이죠. 비슷한 뜻이죠. pain이나 suffering in life. 요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다. 요런 것들이 지금 전체가 다 이제 여기 안에서 목적어지. 자, 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여기 이해됐어? 다시. 감사라는 게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감정은 싹다 무시하고 그냥 뭐 좋은 생각하는 거. 그치?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well, they are wrong. 그들은 틀렸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부정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짝 적어봐. 근데 밑에도 계속 나올 거야. 자, 다음 문장. Consider. 명령문 나왔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Our definition of gratitude. 감사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s a specific way of thinking. 이제 특정한 사고방식인데,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 첫 번째. Receiving a benefit. 그렇지. 혜택을 받는 거죠. And giving credit to others.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give credit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beside yourself니까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에 관한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For that benefit. 아까 당신이 받은 혜택에 대해서. 됐어? 그래서 여기서 about에 걸리는 거 지금 one, two, ing, ing 형태로 오고 있는 거 병렬구조 잘 잡아주고요. 자, 내용도 잊어버리면 안 돼.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어떤, 일단 혜택을 받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 혜택을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지. 그게 감사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생각해봐라. 자, 다음 문장. In fact, 사실, 감사는 can be very difficult.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 이유가 나오죠. 부사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1 이유 때문에, 2 이유 때문에 감사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구조 잡고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니까, 자, 이시 가리키는 건 감사겠죠? 감사는 필요로 하죠. that 이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지, 그치? 자, 해석해 보니까, you recognize your dependence on others. 아, 너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존, 그치? 의존성을 요거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다시요. 당신이 인정을 해야 된대. 뭐를요? Your dependence, 당신의 의존성을.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의존성을 당신이 인정해야 된대. 그치? 그걸 필요로 하는 게 감사죠. 두 번째는, and that's not always positive. 그치? 그런 감정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남들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감정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 You have to humble yourself. 너는 humble,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 in a sense that 했으면은 뭐뭐라는 의미에서라는 뜻입니다. that이라는 의미에서 that이라는 완전 구조가 와요. You have to become good receiver. 당신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receiver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뭘잘 받아들여요? Of other support and generosity. 다른 사람의 어떤 지지, 그리고 관대함을, 당신이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that can be very hard.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될수 있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대. 왜냐면 이유가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better givers than receivers. 그치. 보통은 receiver보다는, givers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리시버가 되는 거는 좀 어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받는 사람이 되는 거는 좀 어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장. What's more? 게다가 feelings of gratitude, 이 감사라는 감정은 can sometimes stir up, 불러일으키다. 원래 이제 휘휘 젓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아래 것들이 막 가라앉았던 것들이 막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stir up 하면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뭐를요? related feeling 했으니까 관련 감정. 뭐의 관련 감정? indebtedness and obligation. 원래 debt 하면은 이거 이빚 부채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감과 의무감이라는 그런 관련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지. 감사라는 그런 감정은.
그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뭘 받아가지고 감사하면,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내가, 아, 나중에 갚아야겠다. 배나 좋은 걸로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 이게 바로 부채감이나 의무감이라는 게. 그럼 그런 것들은 컴마 위치 나왔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나왔고, 이 위치가 받아주는 건 앞에 있는, 요 부채감, 그리고 의무감이라는 감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선행사를 동그라미 해봤고, 근데 여기서는 and로 두 개가 연결됐는데, 여기 관계대명사 이하의 동사를 보니까 단수로 처리했네. 그치? 근데 이 and로 연결해도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보면 이렇게 단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의 감정으로 본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는 동시에 어떤 사건으로 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은 doesn't sound like positive thinking at all. 전혀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리지가 않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잊어버리면 안 돼. 감사라는 게맨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감사 그거? 부정적인 감정 싹다 무시하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부정적인 감정도 그거를 싹다 그냥 아닌 척하고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필자가 글을 전개하고 있죠. 자, 계속 이어가 볼게. If I'm grateful for something you provided to me. 만약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치? 근데 네가 provided to me 했으니까 나에게 준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I have to take care of that thing. 그럼 난 당연히 그걸 신경 써야 되죠. 그죠? 어떻게 그냥 입쓱 닦아. 안 되지, 그치? 나는 그거 신경 써야 되고, I might even have to reciprocate. 보답하다야? 나는 이제 보답해야 할 수도 있다. At some appropriate time in the future. 그치. 미래에 내가 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당연히 적절한 시점에서 보답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의무감, 부채감이란 뜻이지? 자, 계속 갑니다. That type of indebtedness 했으니까, to obligation까지 같이 나왔네. 이러한 종류의 부채감이나 의무감, 이런 것들은요, 어떨 수 있다는 얘기야? Can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는데, very negatively,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됐어? 그래서, it can cause people real discomfort. 그러면 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real discomfort 했으니까, 진짜 어떤 불편함을. 자, 요거는 이제 cause가 사형식처럼 쓰였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사람들에게 진짜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마치 as Jill should explores 이 사람이 이제 살펴보듯이 탐구해 보듯이 어디에서요? 그녀의 에세이에서. 에세이 제목은 How to say thanks without feelings indebted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 이제 뜻은 뭐 어떻게 thank you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부채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땡스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나 봐. 잘 됐지? 자, 다음 문장. The data bears this out. 이것을 데이터들은 이것들을 보여준대. 자, 이걸 같이 동사로 보고 목적어가 이렇게 구동사의 목적어는 요 사이로 들어옵니다. 즉그 대명사일 때. 다음 문장. When people are grateful,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 They aren't necessarily. 자, not necessarily 하면 이런 걸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때, 그들은 반드시 free of negative emotions.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죠? 없는 게,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다 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We don't find 했으니까 우리는 that 이하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 보니까, they necessarily have less anxiety. 그들이 반드시 less 했으니까 걱정도 덜 하고, 또 less tension, 긴장도 덜 하고, 또 less unhappiness, 불행도 덜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발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감사할 때. 그죠? 감사해도 여전히 걱정이 있고, 또, tension이 있고, 또 unhappiness가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야. 감사할 때도. 자, 다음 동명사조 확인해 주고요. Practicing gratitude.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magnify 해준대. 극대화시켜 준대. 확대시켜 준대. 뭐를요? 긍정적인 감정을 더 확대시켜 준다. 더 커지게 해 준다. 자, 뭐 하는 것보다는 then it reduces negative feelings. 자, 그것이 감소시켜 주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크게 만들어 준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요, 아까 맨첫 문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if gratitude were just positive thinking.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감사라는 게 단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요구에 불과하다면, 여기 나왔지 form of denial 했으니까 이거 부인하는 것, 그치? 이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야 denial 하면 부인하는 것의 어떤 한 형태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you'd experience 당신은 자,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no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들어가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뭐를요? negative thoughts or feelings. 그러면,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느낌들을 당신이 뭐할 때? You're keeping a gratitude journal, for instance. 자, 그럼 이제 journal 했으니까, keep a journal 하면 일기 쓰는 거죠? 감사일기 쓰는 사람들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감사일기를 쓸 때, 쓰고 있을 때, 전혀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만약에 감사가 그냥 단지 긍정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면, 감사일기 쓸 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People do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한다는 do가 가리키는 건 뭘까? 경험한다는 얘기죠. Experience. INC. 써놓으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감사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 단지 어떤 부인하는 것의 한 형태가 아니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감사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감사라는 게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라는 그 정의를 잘 생각해보니까 어떤 타인 의존성, 이런 거다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치? 자신을 낮춰야 되고, 또 부채감이나 어떤 의무감. 이런 거 실질적으로 불편을 야기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에서 보듯이, 감사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감사 안에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있지만, 대신에 긍정적인 감정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치? 더 커지는 거지. 그치? 그게 감사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이 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용 잘 이해됐죠? 18강 5번, 6번 지문 살펴봅니다. In all social systems. 모든 사회 체계에서. 자, 가주어 진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that 이하는 사실이다. 자, 진주어는 끝까지 갑니다. 진주어는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완전 구조 나오겠죠? 그러면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더래. 수동태죠? 뭐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규칙에 영향을 받더래. 그리고 they are extraordinary adaptable. 또 그들은 어떻대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비범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adaptable,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지. 됐어?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규칙의 영향을 받고 또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사회 체계에서. 자, 그래서 one natural experiment, 자연 실험이죠. 뭐를 포함한? involving baboons 했어요. 그 개코 원숭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포함한 실험에서 요것들이 보여주는 is instructive, 알려주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 그럼 봤더니 연구인데 2004년에 행해진 연구래. 자, 그럼 이 연구는 조사했죠? 자, 여기를 조사한 거야. 원래 이제 조사하다 뒤에는 명사 올 차례인데 목적어 올 차례지? 자, 여기도 의문사절이야. 그러면 항상 의주동 어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주, 동. 아, 아니네요. 동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거를 꾸며주는 과거분사. 자, 여기서 dominant, 여기 troop of baboons를 꾸며주겠네. 그치? 그럼 다시 해석해볼게. 어떻게 무리가, 그 개코 원숭이 무리가, 근데 뭐에 의해서 지배되던? 이건 이제 당연히 과거분사의 수식이 맞아요. 지배되어야 되니까. 이 무리는. 과거분사. 누구에 의해서? large and aggressive males. 아하. 덩치가 크고,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들이, 어떤 수컷들이, 지배하던 그런 어떤 원숭이의 무리가, 개코 원숭이의 무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했다.
됐어? 근데 언제 변했냐면 after 이후로. All those dominant males caught a disease and died. 아, 원래 catch a disease 하면 질병에 걸리고 이제 질병 걸리다는 뜻이고요. And died 죽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이던 그런 남그 수컷 개코원 원숭이들이 병 걸려서 다 죽고 나서 도대체 이 집단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 자, 여기에 걸리는 주어에 동사원 또 동사 2 이게 병렬 구조로 나열되고 있죠? 이런 거잘 봐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with 분사 구문인데, 자, with 명사 ing 보여요? 여기 괄호로 묶고 with 명사 ing. 그럼 명사가 뭐뭐 한 채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힘세고 그런 수컷들 다 죽었으니까 only smaller and gentler males만 살아남았죠. 얘네들만 남게 되었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the culture of that troop 그 무리의 문화가 underwent a dramatic shift를 겪게 됐대. 원래 undergo 하면은 뭐뭐를 겪다라는 뜻이거든요. 급격한 변화를 겪었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붙었어요. 컴마 다음에는 새로운 동사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컴마는 새로운 동사를 탄생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어. 자, 그래도 분사구문이죠, 여기는. 근데 그럼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from to 여기 봐야 되겠죠, 그쵸? from 여기 있고 to 여기 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 생긴 거지. 그러면 보자. social structure. 그럼 이제 어떤 사회 집단이었냐면 뭐뭐를 특징으로 했던 사회 집단이었어요. 뭐뭐로 특징 지어지다. by widespread bullying and fighting. 아, 그 이전에는 그 강한 수컷에 의해서 이막 왕따 시키는 거, 그치?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fighting, 싸우는 거, 이게 되게 만연했던 그런 개코 원숭이 사회였는데 그게 어떻게 변했대? to one. one이 가리키는 거는 이 소셜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거겠지? 이런 사회 구조로 바뀌었대. With much more peaceful grooming. 아하, 평화롭고 서로 이렇게 막 털손질도 해주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대. 다음 문장. conflict. 갈등은 was still there. 여전히 있긴 있었죠. 없을 수는 없죠. 그쵸?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물론, but it tended to be, 이시 가리키는 건 갈등이겠죠? tended to be resolved. 자,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쵸? 그러면, 해결되는 경향이 있었대. With peaceful method. 막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더래. 이제 사회가 뭔가 성격이 변했죠. 집단이. 그리고 and the fighting that did happen. 그리고 싸움이. 근데 이제 이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실제로 이제 일어나더라도 그 싸움은 was more between equally matched baboons. 그렇지. 이전처럼 큰 어떤 수컷이 작은 어떤 수컷을 괴롭히는 형태가 아니라 어디 사이에서 일어났대? Between equally matched baboons. 그치? 뭔가 좀 이렇게 동등한 개코원숭이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났대.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a big one picking on a small one. 자, 여기는 이제 instead of가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cking on이라는 전치사 명사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 앞에 이 a big one이 이제 의미상의 주어처럼 들어간 거야. instead of가 전치사고 그 다음에 동명사 이어지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큰 원숭이가 picking on 뭐 하는 거야? 작은 원숭이를 괴롭히는 것 대신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동등한 개체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대. 됐지? 자, 다음 문장. remarkably 놀랍게도 the culture of that troop. 자, 이러한 온순한 어떤 그런 문화의 그 성격이 persisted, 지속되었대. 자, even after 했으니까 심지어 뭐한 이후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심지어 모든 오리지널 메일스, 수컷이 죽었어. had died off. 그리고 and were replaced, 교체되었어. 그치? 뭐로 인해? 다른 어떤 개체들로 교체되었어. 근데 그 개체들은 coming in from outside, 밖에서 들어온 개체들이죠. 이렇게 구성원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온순한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되더래. 즉, 새로운 수컷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were accumulated, 다시 acculturated죠, 그쵸? 동화가 됐대. 어디로요? to the group norm, 집단 어떤 규범에 동화가 되더래. 새로운 어떤 집단들이. 그리고 and learn to behave less aggressively 하고 지금 두 번째 동사 나오죠? 배웠대요. 뭘 배웠어?
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더라. 자, 계속 가볼게요. 분명 인간은 are not baboons. 당연히 개코 원숭이는 아니죠. 자, but it seems highly possible. 자, 여기도 이제 사실은 it, that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나오는 구조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밑에 칸으로 나눠 썼어. 자, 그럼 이제 it seems highly possible.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that 이하가.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끝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면 이것이 위에 말한 거죠. It's basically similar. 비슷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래. 뭐와? 자, 전체가 나왔으니까 명사 나와야 되는데 의문사 절 왔어. 아, 의문사 절로 봐도 되고 아니면 the reason why에서 the reason이 생략된 걸로 봐도 됩니다. 해석은 뭐뭐라는 이유 하면 되겠죠? 왜? Different human societies. 다른 어떤 인간의 사회가 can have,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 뭐를요? Much different behavior norms. 아, 꽤 이게 훨씬 다른, 여기서는 비교급이 아니니까 훨씬이 아니네요. 그냥 상당히 많이 다른 어떤 행동적인 규범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그 다양한 어떤 사회를 이제 나열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봐라. pre-modern tribes 했으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전근대 부족. 근데 전근대 부족은 근대화가 되기 전에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who worshipped, 숭배했대, their ancestor, 조상들을. 그리고 뭐했대? and shared food in common, 공동으로 음식을 나누었대. 자, 이제 전 근대 부족 나왔고, 또, 두 번째는 뭘 생각해봐라? 여기 선생님이 요거, 요, 목적으로 걸리는 거, 요것도 1, 2, 3으로 써볼게. 첫 번째, 얘를 생각해봐라. 두 번째, 얘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얘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첫 번째는 전 근대 부족 나왔고, 두 번째는 medieval peasant 하면은 뭐예요? 중세에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농민들.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 받아들였는데 뭘 받아들였냐면 divine right of kings 그 왕의 divine right니까 어떤 신성한 권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여기가 1이고 또 여기가 2야.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가 지금 두개 나온 거예요. 그리고 performed free labor 공짜로 노동을 제공했죠. 누구들을 위해서 자, feudal lords 하면은 이거 봉건 영주입니다. 중세시대. 얘네들을 위해서 또 노동력을 제공하던, 요런 어떤 중세시대의 그런 그 농민들도 생각을 해봐라. 이제 각각 지금 여기서 사회 어떤 행동 규범이 다른 그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날의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 쓰이고 있는 거. 믿는 사람들인데, in democracy, and Cooperate Employment Contract. 자,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믿다에 이제 believe in에 걸리는 게, 첫 번째, 민주주의. 두 번째는 기업 고용 계약. 그쵸? 요런 것들을 믿었던, 오늘날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즉, 모이는 사회마다 조금 문화 규범들이 좀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습. 그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게 아니라. 자, 여기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 But it seems highly possible. 이거는 가져오니까 해석하지 않았었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냐면, this is basically similar. 이것이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개코 원숭이의 사례일 테고, 뭐랑 비슷하냐면, 인간 사회가 이 사회마다 어떤 다른 행동 규범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한 이유랑 이 개코 원숭이들의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실험의 모습들, 이게 비슷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죠? 지금 세 가지 생각해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근대 이전의 어떤 부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세시대의 농노들, 세 번째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각각 생각해봐라 라고 했었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 다 확인했지? 자,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한번더 정리해주죠. 인간의 사회는 have much more. 이때는 훨씬이 맞아요. 비교급 앞에서 나왔으니까. 훨씬 더큰 복잡성, 훨씬 더 많은 복잡성이 있대. 그리고 선택이 있대. 두 개,
같이 이렇게 요거를 그냥 목적으로 볼게요. 자, 누구보다? Than Babin societies. 이 개코원숭이 사회보다. 맞죠? 하지만 the point is, 중요한 점은 이다. that이다. that은 끝까지 갑니다. 이거는 이제 비동사 뒤니까 sc가 되겠죠? 보니까 어떤 behavioral norms 했으니까 행동 규범은 이다. 자, 이건 묶어봐. To a great degree 하면은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product of culture and learning. 아하, 학습과 문화의 산물이지. 그지? 뭐가 아니라 not the other way around. 그럼 이제 거꾸로니까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반대라는 건뭘 말하겠어? 그러니까 이 행동 규범이라는 게 문화와 학습의 결과지. 행동 규범으로 인해 문화와 학습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지. 자, 키워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의 특성은 사회 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개코원숭이 실험을 해봤더니 덩치가 큰 수컷이 지배했을 때는 괴롭힘도 많고 싸움도 많았어. 근데 이제 얘네들 다병 걸려서 죽고 온건한 수컷이 남았을 때는 좀 평화로운 사회 구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신기한 게 얘네들 다 죽고 외부 수컷이 또 이제 왔는데 얘네들도 다 동화돼가지고 여전히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되더라. 그래서 인간의 사회도 사회마다 어떤 행동 규범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문화와 학습의 산물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지었죠. 18강 7번, 8번 지문 봅니다. Not surprisingly, 놀랄 것도 없이 사용은, 자, 뭐의 사용이에요? Unsafely, 안전하지 않게 디자인 되고 또 insecurely, 불안정하게 implemented, 구현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designed와 여기 있는 implemented가 전부가 다 소프트웨어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사용이 present some risk, 뭐를 야기한대? 위험 요소를 좀 이렇게 야기한다. 됐어? 제시한다도 괜찮고. 그래서 after distributed software reaches user site. 자, 요거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통된, 이미 나누어진, 그러면 유통된 소프트웨어가 어디 도달한 후에? user site니까 사용자 측이죠. 사용자 측에 도달한 후에. 자, 그러면 이제 인스톨레이션은 설치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면은 요거는 이제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치? 요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리가 요게 이제 주어지. 어떻게 되면 when improperly performed 했죠. 이 관리가 좀 부적절하게 수행되었을 때 이거는 동사는 여기로 건너뜁니다. May adversely affect,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에? performance 하면은 이제 성능, 수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proper functioning 했으니까 기능. 뭐에? 그 소프트웨어에. 그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proper, 적절한 혹은 올바른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사실은, 목적어라고 볼수 있겠지? 자, 다시요. 이제 이미 소프트웨어는 유통이 됐어. 사용자 측에 도달했어. 근데 설치하고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부적절하게 수행이 되면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 됐지? 자, due to는 뭐뭐 때문인데 여기 두개 나옵니다. 첫 번째 복잡성 때문이고요. as well as 나왔죠. 그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지? 또 이번에는 inadequate documentation 두 번째. 어떤 불충분한 문서와 이 시스템의 불충분한 문서화. 즉, 쉽게 말하면, 이게 해설지가 좀잘 나와야 되는데, 해설지래요. 사용 설명서가 좀 이렇게 딱 눈에 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안 갖춰진 거지. 그지? 너무 복잡하기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때문에는 지금 두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들이 hardly understand 하면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hardly는 부정이잖아. 이해 잘 못한다라는 얘기지. 뭐를? 영향을. 근데 attempt 하면 그들의 시도 노력이에요. 뭐 하려는 시도냐면 properly use such system. 그 새롭게 이렇게 설치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고 싶어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해봤던 그 노력의 영향이 그걸 사용자가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됐어?
자, 여기서 to 부정사가 노력을 꾸며주고 있고, 여긴 전명구가 이 영향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았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잘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user, 사용자는 apply, 뭘 적용하냐면, trial and error method를 적용을 한대. 시행착오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어찌됐든지. 그지? 뭐 하는데? 배우는데. in learning. 자, 뭘 배워요? To work with the new features. 이런 새로운 기능이죠, 그렇죠? 이게 새로 설치된 어떤 소프트웨어의 그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시행착오라는 방법을 적용을 한대. 즉, 설명서 보고 이렇게 확실하게 안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거야. 일단 이것도 클릭해보고 저것도 클릭해보고 막 해보는 거야. 그치? rather than은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낫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가 아니라 trying, methodologically 하면은 방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to understand 이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근데 뭘 이해해요? 여기가 이제 understand의 목적어지. 어떤 기능이 may have which effect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 더 있네요. which가 두 번째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목적어, 이게 두 번째 목적어예요. understand에 걸리는 거. 두 번째는 which precautions. 어떤 예방 조치가 should be taken, 취해져야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unwished side effect. 내가 원치 않았던 부작용이죠, side effect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이두 가지를, 내가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적용해버린다? 일단 해보자 하고 이것저것 막 클릭하고 눌러본다는 얘기야. 새로운 기능 그 배우는데. 자,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겠지.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사람. 일단은 눌러보는 사람. 일단은 눌러보는 사람을 지금 시행착오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한 거야. 자, 그래서, this somewhat, 다소. 이걸 또다시 이제 비슷한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explorative, 탐색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야. 요거를. 시행착오 방식이랑 탐색, 이거, 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인 방식, to use the system.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탐색적인 방식이 rather often leads to, 자, 어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냐, 어디로 뭘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냐 봤더니, 자, 여기가 이제 주어면 동사는 이제 여기로 가는 거지. 자, 여기 단수니까 여기 단수 처리해 주는 거잘 보세요. 자, risky attitude. 아, 위험 있는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대. 됐어요? 좀 위험한 태도, risky attitude니까. 뭘 가진? With potentially harmful effect.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가진. 해로운 영향이 있는 위험한 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y clicking on unknown attachment. 그렇지. 여러분도 이게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 첨부 파일이고 분명히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건데 이거 막 눌러보는 거지 이것저것 without due care 했으니까 적절한 주의 없이 이것저것 탐색적인 방식은 이것저것 막 해보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지 이거 함으로써 자 by에 걸리는 전명구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고 있고 자 이러한 위험한 태도가 왜 나온다고요? 탐색적인 시스템 시행착오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치? 자 다음 문장 Software Manufacturer 하면 제조업체들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종종 뭐라고 주장하냐면 debt이라고 주장한대. 끝까지 가겠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의 실패가 is mainly caused 뭐 때문에 야기된다는 거예요? improper actions of user. 그치? 얘네들은 당연히 유저를 탓하겠죠. 그쵸? 아, 이거는 사용자가 이거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제조업체는. 그런데 이 사람은 but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뭐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human computer interface가 인터페이스는 이제 겉으로 딱 보이는 그런 화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인터페이스가 예를 들면 the display of functions and operations on the screen 이제 화면에 있는 기능 표시, 뭐 작업 표시, 그렇지? 혹은 or handling the input devices 입력 장치의 어떤 뭐 조작 Such as mouse and keyboard 했으니까 뭐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어쨌든 요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겠지? Such as is 여기가 동사입니다.
inadequately designed 됐단 얘기야. 이게 동사지. 그지? 주어는 인터페이스였고 동사가 여기로 건너뜁니다. 그럼 이제 요게 부적절하게 설계가 되었어. 됐어? 그리고 and users are not properly supported. 또 이 사용자들이 제대로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뭐에 의해서? Help functions 했으니까 도움말 기능이죠. 도움말 기능인데 which when existing many cases? 자, 여기 좀 복잡한데 요거를 괄호로 묶어보면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쉽게 보이거든? 선행사가 이 help function이고요. 여기 이제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지금 are 여기에요. 알겠지? functions 복수니까 복수 오고 있어. 근데 when은 이제 부사절이 여기 낀 거지. 삽입절처럼 들어가가지고 살짝 어려워요. 나중에 해석해도 괜찮아. 그리고 여긴 또 부사절인데 지금 보니까 when 다음에 바로 ing가 나온 걸로 봐서는 또 이제 접속사를 남겨놓은 분사구문 형태가 붙은 거다라고 봐도 되겠다. 그치? 어쨌든 큰 구조를 먼저 동사부터 해석하면 이 도움말에 의해서 help function에 의해서 도움말 기능에 의해서 적절히 고객들이 이 사용자들이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들이 are so complex that 했으니까 so that 요거 해석해줘야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that users are further misled 했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못 이끌어진다, 오도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아니 도대체 왜 소프트웨어에 오작동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제조업체는 누구를 탓해? 아, 이 사용자들이요. 이거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7번에서는 뭐래? 따져보니까 이거 사용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야. 아, 이거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 응? 그리고 도움말 기능도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는 또 제작자 잘못이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이거를 개떡같이 만들어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while은 이제 뭐 비록 뭐뭐이지만 하고 대조의 접속사로 있다가 해석을 해주세요. 자, 사용자들은 are primarily interested in 그럼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는 거죠? 주로 전치사 뒤에는 ing 나오고 그들의 일을 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one must admit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that 이하를. 뭐냐면 자 요거는 끝까지 갑니다. 이 끝까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적어고요. They rather often tend to forget about any precautions. 자, precautions는 예방 조치죠. 예방 조치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꽤 있대. 그리고 심지어는 even sometimes bypass 우회하다 돌아서 가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안 절차를 우회해서 돌아서 건너뛰어가는 경우들도 있대. 근데 언제 when이 나오죠? When thinking that,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their work performance is reduced.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이 뭔가 reduced,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누가요? 사용자들이. 그치? 그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예방조치 싹다 잊어버려버리고, 보안조치까지 막 우회해서 건너뛰어버리죠? 그런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불안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문이었고, 소프트웨어, 성능과 올바른 작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소프트웨어 이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요? 자꾸 시행착오 방식을 적용한대. 자기는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눌러본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위험하다 그랬지? 예를 들면 이제 첨부 파일, 미확인 첨부 파일 클릭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다 나왔어요. 양비론이라고 그랬죠? 제조업체는 사용자를 비난해. 사용자가 이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페이스가 구려. 그죠? 아니면 또 이제 도움말 기능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제조업체 탓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용자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용자는 만약에 자신의 업무 수행이 이렇게 저하된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예방 조치 싹다 무시하고 보안 조치도 싹다막 우회해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용자 교육이나 인식도 개선해야 되고 시스템 설계도 뭔가 딱 직관적으로 딱딱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죠?